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상반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냉장고에 대해서 매출 55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 설계 플랫폼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술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분야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ARM 기반의 반도체 기술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AD칩스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6,8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이상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32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9%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방산 부분에서 해군 함정용 엔진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G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01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15% 이상 밑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자담배 수출 국가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 판매량이 증가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담배가 성장하고 면세점이 재개가 되면은 이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증권사의 코멘트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현대 그린푸드인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가깝게 늘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급식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주요 고객사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급식 부분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의 경우 에는 상저하고가 전망이 된다라는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외식 쪽은 강력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하반기 기저 효과와 함께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현대 그린푸드의 목표 주가를 만 원에서 12,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